항상 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했습니다. 3일 쉬고 출근하니까 여름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. 일단 이것저것 충전을 좀 해놨고 샵핸드폰을 답장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이거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엄마 것도 같이 바꿔드렸거든요. 엄마가 플립 4로 바꾸고 이게 플립 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샵 핸드폰으로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거 아 와이파이가 빠졌네. 밀린 것들 답장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갤럭시 워치 자꾸 애플워치래. 이걸 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들고만 있다가 깜빡했어요. 이제 출근을 합니다. 만두 이거 또 만두
어제 갑자기 드릴에 배터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거 새신 꺼냈는데 새신도 배터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 소영 선생님의 드릴을 잠시 빌려서 썼습니다. 그래서 충전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항상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한번 뜯었던 건데 그 디젤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스킨노튼인가? 그 컬렉션이고요. 역시 돈 많은 큰 그런 업체들은 이런 게 이쁜 게 같이 오네요. 뭐 차트판인데 저쪽 옆에 있습니다.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요. 디젤 시그니처라는 거 이렇게 얘는 시럽이 아니라 일반 컬러인 것 같아요. 발림성은 뭐 얘네야 뭐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발림성은 당연히 좋고 이거는 은지쌤이 만드시던 건데 차트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이 밑에 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나온 것 같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일반 컬러입니다. 색감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이런 일반 컬러들은 은근히 안 맞는 타입이 많아가지고 오늘 깜빡하고 샵핸드폰을 두고 출근했어요. 그래도 여기 카톡은 있어가지고 지금 밀린 카톡들을 답장을 하려고 합니다. 수강생분들도 카톡이 오시고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은근히 답장할 게 많더라고요. 우리 지금은 수강생분한테 답장을 해드리고 있어요. 먹어봅시다. 감자 따위를 많이 대고 찾으면 이거를 샐러드 입고 자, 가서 하나씩 나온 것만 잘랐어. 안 돼, 거기. 내가 잘랐어. 진짜 너무 잘 먹는데?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면 갑자기 더워져서 큰일이거든.
눈알이 너무 느려. 아, 왜 소리야? 어, 좋아, 이거. 아.
이름이 후추래요. 후추라니. 계속 두 발로 걸어가 있는데. 아무것도 안 바르는 아니고 베이스만 바르면 요런 느낌이거든요. 우리 집 금수인. 케어를 안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 컬러만 봐주세요. 아, 네, 따라주세요. 네일아트를 하고 오셨죠? 아, 네, 저희 손도 한번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. 네. 야, 이거 너무 동영상 귀엽겠다. 저희 소영쌤입니다. 저희 선생님과 제 친구예요. 사실 저희 이미 한 병을 깠고요. 두 병 셉니다. 근데 안주를 안 먹었어. 이제 막 나. 아, 이제 큰일이다.